안녕하십니까.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8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그리고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축하하고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특별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아주 성대한 집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밴쿠버에서 민간 차원으로 이 일을 이 경축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밴쿠버의 애국자 여러분, 이 뜻깊은 대회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에서 잠시 우리 밴쿠버를 방문하시는 모든 애국자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대회 때처럼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월 메모리얼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Boundary Road,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약도를 좀 보시면은 먼저 오른쪽 동쪽입니다. 패터슨 에비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은 별표는 패터슨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입니다. 여기입니다. 스카이 트레인을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여기에서 내리십시오.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가십니다. 그 바로 북쪽에는 킹스웨이 길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원 중앙을 통과해서 오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한 10분, 15분, 15분까지 안 걸리겠죠. 네, 걸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남쪽 도로는 임페리얼 스트리트이시고요. 왼쪽에 도로는 바운더리 로드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서 주차장, 저기 노란 이 공간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위에 빨간 공간이 평화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8월 18일 이제 2, 3일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님께, 린지 그램 의원님께, 한국인 보수 우파 시민 드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린지 그램 의원, 그리고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 전원에게 보내질 서신입니다. 한국인 보수 우파 시민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개최가 될 8월 18일에 개최가 될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오시는 분들 서명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서명을 받아서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도 서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 찬성 엄지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클릭을 해주시고 혹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숫자를 모아서 서명으로 간주하고 제가 그렇게 그 편지에 적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뭐 5명이든 10명이든 이 동영상 보고 함께 서명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린지 그램 의원을 특정한 것은 이분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미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평가하고 강력하게 또 비판하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그 견해가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의 견해와 뭐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에게 우리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미 의회에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삼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편지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린지 그레햄 의원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기초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린지 그레햄 의원을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는 미 공군 대령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하원 의원으로 또 수년간 일을 했고, 미 연방 하원 의원의 4선 의원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이 선거할 때마다 60% 이상의 투표를 하는 그런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미 연방 상원 의원도 지금 3선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진 중의 중진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 나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경선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 랭킹 멤버처럼 답게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방송에 많이 나와서 미국의 안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코린스 베티스 철치, 고린도 침례교회의 성도이십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인데요. 또 이렇게 자기 신앙을 표현합니다. 나는 부끄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나는 주 전체를 대표한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 방송에 나와서 주장한 것을 아주 그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CBID는 이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지금도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재한 거 잘못이다. 재개하라. 네, 그렇게 아주 강력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결정했으니까. 또 중국이 지금 북한의 이 바지춤을 잡아당기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성토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요구해라. 네, 그래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시간표를 요구해야 된다. 그런 이 시간적인 이 압박이 없는 것이 자기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들을 속인 것처럼 지금 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있다. 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서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린지 그레햄 의원님, 최근에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많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확신 있는 정치인이요 애국자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의원님의 CBID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핵무장이 정당화되고 중국의 핵무장이 촉진되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 확장 경쟁과 정세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남한은 만약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핵보유국 북한과 거대하고 사나운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져 결국 공산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공조하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 더 나아가 세계의 테러범들에게 핵기술과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가 은밀히 팔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전 세계가 그만큼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의원님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의 보수논평가 골든 G. 챙은 그들은 이런 것들을 약함으로 여기고 이 점을 활용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미국이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약함으로 여기고 활용한다. 뭐 칭찬해주고 뭐 이런 것들 북한 뭐 김정은 칭찬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약함으로 여기고 이것을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더 큰 양보, 즉 종전 선언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한은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생어와 윌리엄 브로드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미국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남한은 트럼프가 평화 선언을 하고 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더라도 군사행동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북한의 입장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문재인 정부 안에 강력한 협력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골든챙은 문재인은 매우 친북적이다. 그는 자신의 주위에 남한이 북한에 의해 먹히기를 원하는 자들을 포진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팍스뉴스 비디오 5월 26일자입니다. 이 북한의 협력자들은 청와대 안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는 주사파입니다. 이들은 김일성의 교실을 충실하게 따르는 위장한 공산주의자들로서 북한의 공산혁명에 적극 동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주사파는 청와대의 여러 요직을 맡고 문재인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청와대뿐 아니라 국회, 사법부, 국정원, 군대, 문화계 등 남한 사회 곳곳의 중추부에 포진해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안의 주사파를 기용한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수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한의 가장 유명한 공안 검사인 고용주 씨는 강연을 하는 중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고용주 검사를 고소했고 재판의 최종 결과가 오는 8월 23일 나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가 장악한 남한의 사법부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판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공생공멸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의 주사파 정부를 강화시켜줍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공조가 강화되면 미국의 가장 확실한 동맹인 남한의 보수 우파와 남한 내의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미룬 채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에 동의하면 종전선언이 실현될 것이고 이는 결국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치열한 반미 데모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적화 통일을 위해 김일성이 제안한 남북연방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남한의 종북주의자들과 북한이 힘을 합쳐 남한의 보수우파를 괴멸시키고 주한미군을 몰아낸 후 적화 통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월 14일 워싱턴 DC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CSIS의 타라 오 박사,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또 미 공군 재향군인 중령으로 제대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분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문재인 행정부의 활동이 의도하는 효과를 바라고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부터 돌아서서 사회주의와 지방분권 및 북한과의 연방제로 간다면 북한이 지배하는 통일된 한국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PhD를 받은 학자가 이런 그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 미국은 한국에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미국의 훌륭하고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입니다. 한국의 1천만 기독교인들은 미국 교회의 선교의 직접적인 산물이고 열매입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반공과 자유와 인권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미국과 함께 미국의 가치관을 세계에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동맹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공산화되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이들 대부분은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의 최고의 동맹이 멸망한다면 미국의 힘과 안전은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전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동일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다는 의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은 경제 압박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없었다면 결코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있고 중국과 공조하여 남한에서 주한 미군을 몰아내는 일과 경제 제재를 깨뜨리는 일 및 핵 연료를 만들어 핵 무기를 증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모델을 따라 핵 보유국으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해리 B. 해리스 주니어 주한 미 대사의 말처럼 핵 무기를 통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지연 전술을 격파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해서 참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처럼 외교와 제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외교와 제재는 결국 중국과 남한의 주사파 정부 및 러시아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결코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속히 재개해야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과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 후에 해야 합니다. 부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세계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맺습니다.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 한국인 보수우파 시민 대표들인 여러분들입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로 또 주위에 알려주심으로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 방송을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재정적으로 신한은행을, 해외에서는 페이펠을 사용해 주시고, 미국은 Bank of America, 그리고 캐나다는 Coast Capital Savings Bank를 이용해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후원 있습니다고 클릭하시면 지금 나온 모든 정보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참여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시국좌담회가 곧 열립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서울에 위치해 있고 주소를 참조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온 세계의 온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